승리한 그런 모습을 찬양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성가대 정말 지난 주일에 있었던 40주년 감사의 때도 그렇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한 번 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10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큰 소리로 두 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성탄절이 오려면 아직도 100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에게 복된 날인지 정말 매일매일이 성탄절과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지구상에 뛰어드셨어요.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인생의 시련, 고난 다 몸소 겪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의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뭐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옥죄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 삶의 형편 일일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 1년에 딱 하루만 우리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Every day is Christmas day.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매일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만 그 살아온 삶의 과정을 생각하면 참 힘들고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주일날 이렇게 단상에서 뵐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특별히 연세 되신 우리 어른들을 뵐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참 어떻게 사셨을까? 이 풍진 세상 어떻게 견디셨을까? 많은 아픔이 있었을 테고 또 인생에 시련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대체 고개가 그냥 숙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힘 있는 자, 혹은 가진 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힘 없는 자, 못 가진 자. 가진 자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떨까요? 야, 이 세상 정말 살만하네. 내 인생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반면에 힘 없는 자, 갖지 못한 자는 이놈의 세상 왜 이래? 이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마음,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팔복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5장 3절 말씀 이하 5장 10절 11절 이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 사신 설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달리 표현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Sermon on the Plain, 평지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보험서 기자가 선택한 단어가 달라요. 누가복음 기자는 그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 지금 이제 당장 주린 자, 목마른 자, 우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풍족한 인생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 산상수훈 혹은 평지복음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이 기도문은 정말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기도문을 들으면요, 국가보안법으로 혹은 풍기문란죄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나라가 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반도에서 시작한 작은 산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당대 영웅이 나타나서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그리고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유명세를 타니까 로마란 작은 반도국가 원래 공화정에서 원로들이 공화정의 원로들이 민주정치를 펴고 있었던 그런 작은 부족국가였는데 한 사람이 막 세력이 커지고 막 엄청나게 인기가 있으니까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살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평소에 믿고 신임했던 그의 양 아들 같은 브루투스를 매수해서 브루투스를 통해서 줄리어스 시저를 시해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믿고 네가 나를 따랐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로마가 이제 이 브루투스를 통해서 시저가 죽고 나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대 걸출한 영웅이 사라지니까 너도 나도 서로 왕자리를 탐내고 노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안토니우스 그리고 그를 대적했던 옥타비우누스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록을 했을 때 아구스도가 전국에 명을 내려 호적하게 할 때의 그 왕이에요.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 옥타비우누스는 이 안토니우스랑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고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무엇보다도 당대의 미인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기도 하고 막강한 후원을 받고 있었다. 이 안토니우스에 비해서 옥타비우누스는 아직 애송해요. 전쟁 경험도 없고 그리고 리더십도 검증이 되지 않는 이 애송이가 단지 죽은 줄리어스 시저의 양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성원을 힘입어서 그 유명한 해전 악티움 전쟁에서 승리를 갖게 됩니다. 오랜 내전이 다 끝나고 이제 평화시대가 도래하니까 이 공화정의 원로들이 모여서 아, 이 사람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준 사람이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주는데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전국을 다 관할하고 통치하는 주인이시다. 그래서 The Lord Curious라는 칭호도 붙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 건국 신화가 있겠지만 로마 제국도 건국 신화를 만드는데 이 옥타비우스는 사람이 아닌 신의 아들이다.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가장 큰 최고신 아폴론의 아들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 이 왕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황배, 숭배의 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때에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처음에 1절에 기록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옥타비우스가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오신 경천한 왕, 평화의 왕이다. 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이라는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 왕이 로마의 시저 가이사 옥타비우누스를 예배하기 위해서, 옥타비우누스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성해서 만든 도시. 이 황제의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고백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천국.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야지. 우리는 자꾸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육신을 떠나면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품,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믿는다면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시작돼서 점점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니? 그러면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생지옥인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다가도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중국의 모죽이란 대나무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작은 그 슈트, 이 순이 자라가지고 처음 4,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대요. 4년, 5년 동안 그 상태로 땅속에서 그냥 머리만 삐죽 올라온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20cm, 30cm 자라서 크기가 30m 이상으로 자라는 대나무 중에 가장 강하고 길고 큰 나무라고.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이 대나무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퍼져나가면서 그 반경이 거의 1km까지,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로 돼 자라면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나무가 돼요. 심지어 공중의 새들도 깃들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또 겨자씨와 같이 여인이 가루 서말에 섞은 이 작은 겨자씨가 부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양의 그런 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자라야 하는데 가라지, 쭉정이도 함께 자라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잘라버리고 뽑아버리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놔둬라. 그냥 기다려라. 그거 뽑다가 알곡 너마저도 다칠까 상할까 염려가 돼서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의 문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 가라지는, 쭉정이는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서 이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많은 갈곡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조차도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 천국 하늘의 아버지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기다리라. 추수날까지.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 그 죄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하고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려내기를 원해요. 자꾸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급한 성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과 악의 문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과 악을 알고 나면, 그 실체를 경험하면 그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선과 악의 실체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한국 사회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박모모 대령, 여러분들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이 오래전에 상영됐던 영화 A Few Good Men이라는 미국 영화와 거의 복사판이다 싶을 정도로 비슷한 면을 제가 보고 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 탐 크루즈라는 해군 중위가 이제 이 해병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해요. 예, 이 해병대,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해병대 하면 얼마나 군기가 세고 이 상명 하복의 그런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명령 하나면 그냥 복종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상병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해자로 여겼던 그 동료를 수사하는데, 거기서 이 탐 크루즈가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게 조직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고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법정에서 해병대 대령이었던 잭 니콜슨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당신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상명하복이라는 군대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당신이 이 두 명의 가해자를 억울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시. 그랬더니 이 잭 니콜슨 해병대 대령이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 하면 You can handle the truth. 진실을 말하라고?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네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어? You can handle the truth. 악의 실체를 알려고 해도 너는 그 실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우리가 구분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악한 사람, 그 나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놔둬라, 참아라, 견뎌라. 나중에, 추수 때, 그때 아버지가 알곡은 천국 못 가네.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장로교회가 이런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천국이 미래에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신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받아줄 때 언젠가 그 가라지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알곡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같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물에 잡힌 각종 고기와 같다. 천국을 비유하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 사건들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임순자 권사님이 카톡으로 아리랑이라는 동영상을 나눠주셨는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국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평점을 음악 평론가들이 내는데 Amazing Grace, 정말 그 유명한 감동적인 찬송가보다도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찬사를 하는 노래가 우리 아리랑이라는 노래. 정말 짧고 간단한 노래지만 따라 부르기 쉽고 네? 그 음색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우리 나라의 정서와 또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정말 한류 문화가 통하는 한류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세상과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리랑 외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춤이 하나 있죠. 강강수월래. 정월 대구로 이제 추석에 가까우는데 이 강강수월래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인네들이 산 위에서 손에 손을 잡고 거운 한복을 차려입고 강강수월래 하면서 원을 지으면서 그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이것은 원래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만든 노래의 춤이라고 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인데 지금 왜군이 지금 뭐 하죽 주세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방어할 능력은 안 되고 해서 여인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 딸 할 것 없이 동네 모든 여인들을 동원해서 산 위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 밝은 보름달 아래서 강강수월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적군들을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였던 춤인데요. 저는 이 강강수월래라는 이 춤을 연상하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서로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추는 모습.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고 춤을 추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의 유명한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아시죠? 이 책은 정말 상처 입은 자가 나중에 치유자가 된다라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헨리 나우엔이 이제 나이 60이 되어서 자기가 미워하고 또 원망했던 그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단둘이서 캐나다 깊은 산속으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면서 비로소 90이 다 된 노인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럴까? 왜 다른 아버지처럼 자상하지 못할까?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헨리 나우엔이 같이 남자끼리 노인네가 되어서 여행을 떠나보니까,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남자로서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대.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여행을 하면서 일기에 쓴 내용,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늘 불편했지만 이번 여행은 편하다. 왜냐하면 둘 다 늙었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고 참아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 같은 인생도 알곡이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옥죄는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서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도 비유했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힘이 창대하리라. 욥기의 표현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들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 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확장의 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찬사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날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는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얘기하면서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감동적으로 말씀하신 비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에 비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면서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후 어깨에 들쳐매고 기쁨으로 정말 잔치를 벌이자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일 일이라고 그렇게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산술적으로 보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서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야? 99마리? 그리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오래전에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 막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한 14년, 15년 전에 꿈 이야기인데요. 제가 세 자녀를 데리고 이제 추운 겨울에 제가 이 말씀 드렸나? 혹시 하도 예화를 많이 드려가지고 다행입니다. 제가 우리 세 아이를 데리고 들판을 거닐다가 이제 이 강가를 지나가게 됐어요. 추운 겨울이라서 이제 얼음이 얼었겠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얼음판 위를 걸어서 가는 길이었는데 한 아이는 오른손에 또 다른 딸은 왼손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제 옷을 옆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지직하고 얼음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우리 아들이 그 깨진 얼음 사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 눈에 혼이 보여요. 투명하게 이 아이가 얼음판 아래로 떠내려가면서 Help me! Save me! 아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에게 퍼뜩 든 생각이 두 가지. 하나는 아,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살려줘야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나의 두 자녀, 두 딸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있구나. 내가 이 두 딸을 살려야지. 그리고 이 위험한 얼음판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이 두 마음을 그 일순간에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그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얼음판에 그 깨진 얼음장 아래로 떠내려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몸을 던져야 합니까? 죽을 게 뻔한데? 그렇지 않으면 남은 두 자녀라도 두 딸이라도 살려야겠다 하고 빨리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겠습니까? 꿈이긴 하지만 저는 그때 그 꿈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어린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얼음장에 제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나왔는지 이 아이를 건졌는지는 모릅니다. 제 몸을 던지고 꿈이 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깨진 얼음장 같은 이 세상, 자기 몸을 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한 영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양 99마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들쳐내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목자를 보면서 어쩜 나의 목자는 저럴 수가 있어? 한 마리의 양만 소중한가? 들에 방치된 나는 뭐야? 믿을 수 없어 하고 그 양을 떠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그 양이었다면 똑같이 하셨겠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들쳐내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구해내고야 말 그 목자를 보면서 믿을만하네. 나의 목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품에 안고 어깨에 들쳐매서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99마리의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되신 어르신들, 그분들의 나머지 노후,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 쓰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정말 커서 뭐가 될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린 자녀지만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아낌없이 후원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나이 들었다고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교회 활동이나 사역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왕따시킨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 교회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와 연세되신 노인들에게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잠재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5시에 나갔으니까. 왜 5시에 나갔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9시, 6시, 아니 오전 6시, 9시, 12시, 3시만 나가도 충분히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말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잠이 많아서 속단하지 마세요. 일할 수 없는 뭐 장애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똑같이 데려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인생의 말미에 끝자락에 교회 문을 두들겨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상급을 주시는, 직분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이기심, 경쟁심, 섣부른 판단과 정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앞만 보고 질주하다 보면, 이 경쟁 사회에서 앞만 보고 질주하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잘했다고 등 두드려주는 사람도 없고, 빨리 오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저 자기만 혼자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가끔은 한눈도 팔고 우리가 숨쉴 여유도 필요합니다. 느긋하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순간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래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예쁩니다. 자세히 봐야 사랑스럽습니다. 자세히 봐야 사랑스럽습니다. 그 옆에 계신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당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오래 보세요. 오래 봐야지 그 미운 얼굴도 이쁘게 보이는 법이고,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충 보니까, 대충 건성으로 보니까 자꾸 못생기고 못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너는 신묘 막직한 자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신묘 막직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 영어로 보면 wonderfully, fearfully created in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정말 wonderfully, fearfully. fearfully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자세히 보세요. 원더풀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은요, 다 얼굴이 서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냥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줘요. 당신 겪어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마이크도 없는데 자꾸 가까이 가는데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을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한 그 시간 속에서 서로 간에 천국을 경험하고, 또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난 살만합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 당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주셨어요.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천국을 충분히 경험하며 그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충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복음서의 기자처럼 하나님 그 천국을 충분히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